안녕하세요. 엄지보살입니다. 소띠해 삼재띠인 소띠 운세네요. 근데 그 전에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. 네. 이렇게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이럴 땐 참 부드러운데 그래. 어째 이렇게 시작만 하면 개뿔 같은 소리가 막 저절로 나오는지 저도 정말 죄송한데 개뿔 같은 소리도 해줘서 좀 한 번씩 웃고 가는구나 라면서 네. 본인이 즐거운 마음들이 있었다면 좋겠습니다 라고 네. 생각하면서 이렇게 제가 나오는 대로 뵀습니다. 네. 조신하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. 자, 올해 을축생들 있습니다. 네. 자, 올해는 정말로 소가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잖아요. 소가 두 마리가 밭을 가면 더 빨리 갈 듯이 올해 해운년에서 본인들이 해운년도 삼재이긴 하지만 이렇게 삼재이면서도 올해는 열심히 진짜 근데 소띠들이 참 열심히 일은 하긴 해요. 아마 뭔가 올해는 기다리는 점이 많을 거예요. 내가 뭘 하려는 것보다도 뭔가 떨어지지 않을까. 근데 그 와중에 생일이 9월로 갖고 계신 분들은 올해 아마 무지하게 열심히 일할 겁니다. 왜? 조금만 더 가면 있는 빚도 까고 내가 고지를 갈 수 있는 그런 운이 들어와 있어요. 삼재지만 8월에 들은 분들은 올해 저절로 앉아서 떡을 먹을 수도 있는 엄청 어디 가서 점사를 보면 삼재라서 네가 8월달이라서 아마 그럴 거예요.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. 다 37살 을축생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49살 되신 분들 이게 안 좋은 애는 다 안 좋은 애에게 들어와요. 그런데 올해 소띠들이 많이 힘들게는 가지만 이 소띠들이 좀 무대뽀 기질이 있어. 남자들은. 여자들은 똥꼬집이 있는데 단 여자분들한테 먼저 물게. 신랑을 손에다 쥐고 흔들려고 하지만 남자분들은 자기 고집으로 여자를 무시하지 말 것이며 물론 아홉이신 분들은 부부지간의 사이를 굉장히 원만하게 해야 돼요. 이별수가 든다 해도 이별을 하는 게 아니라 이별은 잠깐이라도 아우 재수없어 내가 여행을 갔다 와 근데 그건 일주일은 안 돼요. 기본 보름은 넘어야 돼. 61살에 한갑이신 분들은 제가 아까 소주도 얘기했죠. 올해 한갑은 절대 해먹으면 안 되고 자 본인들은 먹고 싶으면 먹고 먹으세요. 뒷일은 전 책임 안 져요.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어차피 보지도 못할 거고 먹는지 안 먹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. 단 되도록이면 케이크와 멱국은 안 먹었으면 좋겠고 생일은 안 샜으면 좋겠습니다. 기왕이면 아 이렇게 하면 안 좋다니까 안 하고 그냥 좋은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그리고 61살 분들도 올해 이동이 들어 있습니다. 귀인 붙어요 올해 61살 분들 유독이. 그래서 올해는 아마 사업까지는 아니어도 이동 변동은 좀 많이 가능한 해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. 네.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소띠분들 제가 지금까지 뭐 몇 주에 걸쳐서 또 몇 달에 걸쳐서 12띠 분들의 이렇게 좋은 조언과 또 나쁜 조언도 있었지만 나쁜 조언은 아니지 나쁜 걸 좋게 하라고 하는 소리지만 어쨌든 언짢은 면이 있었다라면 마음 푸시고 좋은 쪽으로 뭐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우리는 남보다 더 잘 산다가 아니라 남보다는 그래도 내가 낫다라는 소리를 듣고 신춘년 코로나 잘 버티고 그리고 이 TV를 신청하신 분들은 모든 분들은 다 잘 될 겁니다. 자, 신축년 대박 나십시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